aside from my soul. PD입니다. 오늘 저희 모란댁에 20번째 구간이 와 있어요. 이번에는 피포스의 구간입니다. 키가 큰 걸 보니 MSD 사이즈인 거 아시겠죠? 이번엔 무려 엠딩이가 하나, 둘, 두 아이의 엠딩이가 모란댁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한 아이는 구독자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한 아이는 저희 모란댁 식구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열어볼게요. 피포스의 디폴 상자는 이렇게 서랍처럼 슬라이드로 열 수 있더라고요. 짠! 먼저 피포스의 명함이 들어있고요. 피포스를 소개하는 얇은 안내 종이가 있어요. 2007년 부산에 설립한 인형 전문 회사이고 12년간 직접 기획, 설계, 제작한 인형을 온라인 직영 매장과 9개국의 해외 거래 업체를 통해 판매, 유통하고 있습니다. 오, 저도 지난번에 피포스 그 부산 인형 카페를 다녀왔었는데요. 정말 예쁜 카페였어요. 요거는 네, 인증서입니다. 여기 뒷면에 보시면 아이의 이름과 가발 사이즈 정보, 안구 사이즈 정보 같은 게 적혀 있어요. 키는 44.5cm, 포 13, 히나 타입이고요. MSD 사이즈입니다. 안구는 16mm를 사용하고요. 동공 사이즈가 큰 안구를 사용하시면 눈이 더 예뻐 보인다고 해요. 가발은 7, 8인치를 사용하고 발 사이즈는 5.3cm로 다른 MSD 사이즈들과 다 호환이 된다고 하네요. 인형을 열어볼게요. 우와, 이렇게 곱게 쌓여져 있어요. 오, 어떻게 꺼내야 되지? 짠, 이렇게 키가 큰 MSD 사이즈입니다. 손과 다리의 보호캡을 다 뜯어볼게요. 걸그룹. 오, 여기도 다리 라인이 되게 자연스럽다. 피포스의 구체 관절 인형들은 퍼팅 라인이 거의 없고 굉장히 표면이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만져보니까 되게 부드럽습니다. 오, 까슬까슬한 느낌이 하나도 없이 맨들맨들해요. 그리고 지금 찾아봤을 때 퍼팅 라인도 거의 안 보이는데요. 퍼팅 라인이라는 건 구체 관절 인형을 만들 때 이렇게 부어빵 찍어내듯이 접었을 때 가운데 생기는 선인데요. 그런 선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선이 남아있다고 해서 불량은 아니에요. 히나 타입은 머리나 의상, 신발 어떻게 코디하냐에 따라서 발랄하게 보일 수도 있고 성숙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올린 머리를 한 가발 핑크색을 쓰니까 정말 발랄한 소녀 같죠? 상시 판매되는 스킨 색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노멀 컬러, 오프화이트 컬러라고 복숭아 같은 미백 색상이 있고요. 이 아이처럼 눈처럼 하얀 퓨어 화이트 타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아이는 퓨어 화이트 스킨 컬러입니다. 지금 디폴트로 끼워주신 안구가 가운데 동공 부분이 반짝반짝한 안구예요.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른 상자의 아이도 열어볼게요. 자, 두 번째 상자입니다. 똑같이 인증서와 설명서, 명함 들었고요. 이 아이도 동일하게 포 13 히나 타입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은 스킨 컬러가 다른 컬러입니다. 짠! 두 번째 아이는 텐스킨 컬러예요. 소프트 텐스킨이라고 해서 아주 진한 갈색은 아니고요. 노멀 컬러보다 좀 더 진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특별한 스킨 컬러죠? 텐스킨 컬러는 상시 판매는 하지 않고 한정판으로 판매된다고 하네요. 피포스에서 나오는 가발이 정말 부드럽고 잘 엉키지 않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둘이 비교하고 보면은 같은 얼굴인데 굉장히 다른 느낌이 나요. 메이크업도 자세히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스킨 컬러만 달라졌을 뿐인데 굉장히 다른 느낌이 나죠? 이번에는 가발과 의상, 신발까지 모두 착장된 상태로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 저희 집 아이는 요 텐스킨 아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미백 아이는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벤트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저희 영상에 좋아요와 저희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가 아닌 카톡 아이디나 전화번호라든가 당첨되면 알려드릴게요 라는 건 해당이 안 돼요. 이벤트 참여 기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 8월 14일 밤 12시까지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에게 하나입니다. 추첨은 8월 15일에 랜덤 추첨으로 발표할 거예요. 예쁜 피포스의 엔딩이 히나타입을 선물로 받으실 분들 이벤트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